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 부서에서 차량 봉사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황희찬 집사입니다. 저는 5년 전 울산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당시 교구 목사님의 권유로 탈북민 부서 차량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에는 EF16 구역장과 탈북민 구역장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업 실패로 울산에 빈손으로 내려왔어 아직까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늘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상황이라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순종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탈북민 모임에서 그리고 차량 봉사를 통해 오고 가면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북에서의 충격적이고 비참한 삶을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가축과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다는 이야기, 배고픔을 해결하려다 부모, 형제, 자녀를 잃어버린 이야기,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아직까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가슴 깊이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사연을 듣게 하심으로 저의 현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의 트라우마로 깊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우리 탈북 성도님의 사돈 식구 세 분이 북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후 안타깝게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코로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살려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결국 이 가족들을 모두 북송시킨다는 결정 공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정말 많이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셨고 그 세 가족 중 한 명은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개발자로 채용되게 하시어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중간 과정은 길어서 생략합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많은 고경력 개발자들이 포기하고 떠난 터라 이 분야에서 최고로 유능하고 믿음도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오랜 기간 기도해왔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필요한 자금과 일꾼은 주인 대신 주님께서 보내주셔야지요 하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북에서 최고의 인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일성 종합자 컴퓨터 공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이 분야 최고의 인재를 선택하시고 코로나 기간에 딱 맞춰서 중국 감옥에 장기간 넣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불과같이 연단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국 땅 저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자금도 주님께 구하였더니 이 일꾼이 하나운가 하나센터 정착 교육을 모두 수료하던 바로 그 주간에 연구개발 정부 지원 사업에도 높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최고 지원금을 받게 하심으로 사업의 문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 외에도 대형교회와 함께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고 또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크게 벌려도 되는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섬김의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힘들어했던 우리 가정을 오히려 위로해 주셨고 움트지 않았던 감사의 씨앗들은 사기 트기 시작했고 크게 자라 그 열매를 보게 하셨으며 섬김을 통한 만남의 축복이 사업의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았던 저희 가정 앞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 손을 들어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어주시는 과정을 목독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남과 북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오해가 생겨서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자기 위치로 돌아와서 변함없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목사님과 성김이들 그리고 북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찾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는 통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상태로 통일이 되면 다시 분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탈북민 부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